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과 골방에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동성애 기여축제 반대를 위해서 은평제일교회에 심호하시는 심아보 목사님,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님, 한국교회 수호를 위해서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 차례대로 나와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저와 함께 1분간만 동성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차례대로 목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이 나라 이민족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원 반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동성애 기여축제가 다시는 이 땅에서 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에 오르지도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강력히 이 재정을 막아주시며 건강한 대한민국, 상식이 통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까지 5천년 역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민족을 지켜주셔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고, 한국교회가 코로나와 여러가지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저 옆에서는 동성애 뭐 케어 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몰라서 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 돌아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앉아서 할 수 없어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동성애 케어 축제를 막아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행사가 없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동방대우시고 해서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 음란 행사를 버젓이 그것도 버려주의 오히려 성소수로 언론과 정부를 그것을 반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느라 동성애를 인정하는 악법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믿는 자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육신한 저들은 보기에도 낯뜨거운 악동을 음란 행사를 버젓이 벌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동성애가 급격히 확산되고 에이즈가 급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할 한국교회조차 거룩과 성결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모든 영혼을 음란과 성적 사랑을
사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ACK 더블리시티라고 하는 우상의 영적 사랑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소금난 출발할 성결과 거룩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죄인을 접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는 우리 대적하고 악한 일에게 힘을 내놓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단에서 발걸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개혁 축제나 동성애 동성애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다 무력화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쾌어라는 이름으로 공공장소에서 어떤 집회나 모임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치가 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수치가 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기어축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다시 정결하게 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적 그리스도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합니다. 교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의 축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무시하여 주옵시고 가정들마다 창대하고 번성하는 축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세상을 악한 마귀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재 국회 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은 아닌 것을 아니오하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동성애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땅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이미 동성애로 파괴되어버린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성령적인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서 순결한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